요거 자 우선 갑니다. 오늘 첫 번째 반경값으로 해서 왼쪽 하단 있는 그 R20짜리 원의 중심점을 원점으로 잡고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우선 C 엔터 하셔야겠고요. C 엔터 0,0 하셔야 돼요. C 엔터 0,0 그러면은 원의 중심점이 그 원점이 잡힌 거예요. 그 다음 반경값 20 엔터 하시면 되겠죠. 그럼 원이 완성됩니다. 자 C 엔터 0,0 엔터 그 다음에 20 엔터 그 다음에 Z 엔터 A 엔터 Z 엔터 E 엔터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지겠죠. 그 다음에 R 엔터 치시고요. R 엔터 쳐야지만 원이 동그랗게 나온다고 했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는요 똑같이 C 엔터 C엔터 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돼요. 마우스 오른쪽 버튼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. 편한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는 어떻게 되냐 66,0이죠 66,0 아 잠깐만요 우선 같은 위치에 하나 더 그려야겠네요. 요거는 요것도 그리시고요. 이어서 그리시고 이것도 얼른 그리세요. 두 개 원 그려놓고 바로 또 이어서 또 할게요. C 엔터 66,0 엔터 그 다음에 20 엔터 원 두 개 그려주시고요. 그 다음 그 위치에다가 이제 옵션을 써서 또 C 엔터 그 다음 0,0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D 엔터 그 다음에 D엔터는 54래 54엔터 이렇게 해서 또 원을 그려줍니다. 자 C엔터 0,0엔터 D엔터 54엔터 원이 또 그려지죠. 마찬가지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C 66,0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54 이렇게 또 진행합니다. 이렇게 해서 또 그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 잡으셨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총 나머지 세 개도 똑같이 계산해서 한번 그려보세요. C 엔터 66,0 엔터 D 엔터 54 엔터 이렇게 원 총 4개 그렸습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 가겠습니다.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 C 엔터 그 다음에 좌표는 132가 되네. 132,0 그 다음에 20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거죠. 엔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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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마찬가지로 C 엔터 C 엔터 132,0 D 엔터 54 엔터 이렇게 해서 또 이어서 또 그려주시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실습을 하자면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시고 이어서 또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죠 여섯 개의 원을 그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위에 거 나머지 네 개 남은 거죠. 위에 거는 첫 번째 왼쪽 거서부터 하면 왼쪽 거는 33에 33이 얘기죠. 33 그래서 C 엔터 하시고 좌표 33,33 그 다음에 20 엔터 하시면 되겠죠. 첫 번째고요. 그 다음 또 C 엔터 33,33 D 엔터 54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또 해주시고 작업을 C
C엔터 33, 콤마 33 20엔터 그럼 C엔터 33, 콤마 33 엔터 D엔터 54엔터 이렇게 해서 원, 총 8개 그렸습니다. 이제 마지막 두 개 남은 거죠. 마지막 두 개는 C엔터 좌표는 좌표는 66에 99가 되네요. 99 99 맞죠? 다 99 99 콤마 33 자 99 콤마 33으로 해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0엔터 그럼 또 C엔터 99 콤마 33 D엔터 54엔터 해서 또 마무리 짓습니다. 자, 한 번씩 또 좌표를 입력해서 한번 그려보시고요. 응? 99가 아닌가요? 났는데? 아, 네, 93을 입력했구나. 다시요. C엔터 99, 콤마 33. 그 다음에 20엔터. 그 다음에 C엔터 99, 콤마 33에 C엔터 99, 콤마 33 그 다음 D엔터 그 다음에 54엔터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원을 그립니다. 자 요게 지금 절대좌표를 활용해서 그린 방법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는 대로 상대좌표로 갈게요. 상대좌표는 보조선 그리셔야 돼요. 자 상대좌표는 보조선을 그려야 된다. 그럼 보조선을 먼저 그려보세요. 보조선은 라인 명령어 엔터 치시고요. 그 다음 임의에 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해서 W 거꾸로 뒤집힌 W 그려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골뱅이 33콤마 33이네. 33콤마 34. 첫 번째, 두 번째 점이 두 번째 점은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33콤마 마이너스 33. 그 다음 거는 33콤마 34. 그 다음 거는 33콤마 마이너스 34. 이렇게 됩니다. 우선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줍니다. 자 라인 명령 이용하시고요. L 엔터 그 다음에 한 점 찍고 골뱅이 33 콤마 33 골뱅이 33 콤마 마이너스 33 골뱅이 33 콤마 33 아이고 잘못됐네요. 다시 이메일 점 찍고 골뱅이 33 콤마 33 골뱅이 33 콤마 마이너스 33 골뱅이 33 콤마 33 골뱅이 33 콤마 마이너스 33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골뱅이 33 콤마 마이너스 33 이렇게 해서 이제 그 3모양이죠? 3모양이 이 형상 그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을 그냥 그리세요. 하던 방식대로 C엔터 끝점 찍고 20엔터 그 다음에 명령 재입력 하시고 끝점 찍고 20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5개의 원을 그려줍니다. 그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C엔터 하시고 끝점 찍고 D엔터 54엔터 또 끝점 찍고 D엔터 54엔터 또 끝점 찍고 D엔터 54엔터 명령어 재입령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.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끝점 찍고 그 다음 D엔터 54엔터 또 끝점 찍고 D엔터 54엔터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밑에 거는 절대좌표를 그린 거고 위에 거는 상대좌표를 그린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마무리. 자 우선 C엔터 치시고요. C엔터 그러면 옵션이 이제 나올 거예요. 그 중에 우리 뭘 필요하냐 2P EP 엔터를 치시면 돼요. EP EP는 두 점을 이용해서
누점을 이용한 원그릭이에요.